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을 가지셨기에 우리에게도 언어를 주시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꾸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사람이요라고 말할 때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어설프게나마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말로 살고 말로 죽고 말로 망하고 말로 먹고 말로 성공하고 말로 실패하고 이 사람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성경 속에 여러 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마귀의 영적 세계와 인간의 영적 세계가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는 모습을 창세기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아마 한 번 예배씩 드리면서 아마 모르무라도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이 부분은 천지창조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느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부분이 지금 과거의 말씀 같으나 현재의 말씀이고 현재의 말씀 같으나 미래의 말씀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된 세계 다시 말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초월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는 면에서는 성경보다 훨씬 크십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성경보다 크다고 했더니 하나님을 성경보다 크다고 했다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지구와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 너머 공간만큼 예, 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아마 탁구공만하게 보일라나 아니면 축구공만하게 보일라나 아니면 지구분 많게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무한히 한량 없이 제한 없이 크신 분인데 얼마나 사시느냐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로 올 때 상상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같은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내가 판단한다고 하나님이 판단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 들어오시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공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내 공간으로 들어오게만 안 되잖아요.
그런 섭리력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섭리와 경륜은 인간을 향해서 규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경륜을 초월하는 창세 전과 그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최후부터 영원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도요. 어마한 분이죠. 그런데 각자가 다 자기 하나님 말대잖아요. 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아들을 대학 보내주신 하나님이야. 주여 대학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디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주시옵소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대수시는 서울대학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고작 자기 자식 대학 보내는 하나님 정도로 그저 그것을 주시면 큰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웃지 않겠어요. 네. 예. 대학 가서 4년간 공부해서 조증자 가서 죽기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 초점 하나라도 여기 그래서 그가 살다간 자국이 남을 만큼 그런 정도 무슨 보이 되겠느냐. 그런데도 그 크신 하나님을 거기다 그냥 아주 지분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참 각오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세월이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장만한 세월이 무한한 장부조고 장부하게 흘러가느냐고 볼 때 이건 흐르는 세월이 정지된 것 같잖아. 지옥이 왜 끝이 없느냐. 지옥 불로 정지됐다. 정지된 것이나 끝없는 것이나 같은 얘기요. 비교해보면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행복이 정지된 것이냐 끝도 없이 가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지란 말은 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무한한 세계 속에서 우리 발로 하나님은 네모졌다 세모졌다 길다 짧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주먹만한 머리로 내가 지금 지구상에 75억 개가 더 움직이게 만든 이 머리로 이렇다 저렇다 참 과거도 아니잖아. 야, 진화론의 과학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 야 노트계 진화를 연대를 다 측정하며 대단하다 그러시겠어요? 가스러운 일이잖아요. 창조주가 바라볼 때 가스러운 일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게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시공간 속에 무소부지하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라고 냉정히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살려고 얼마나 영원토록 살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들고 대조했더니 근데 그냥 했나요? 말로 높은 구름 위에 올라앉아 물결 위에 올라앉아 지극히 높은 자요 나와 비길이라 하되 말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에 대해서 지금 몇 시간째 몇 번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한두 번 더 이제 말에 대해서 말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말로 아까도 말해서 살고 말로 죽고 말로 성공하고 말로 실패하고 말로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왜 말을 잘 들으면 이게 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는 말만 말이 아니오.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 저게 무슨 말인가를 잘 들어야 돼. 자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잘 들었어요. 근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격화되고 내가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얼마나 에덴에서 살았는지
연대 측정은 안 나오지만 아마 오래 살았겠지. 네.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말로 유혹하잖아요. 말로. 응? 자, 이렇게 말로. 하나님은 전부 말씀으로 움직이셔. 자, 노아를 부를 때 말로 노아야. 방주를 치어라. 설계도도 말로. 이게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이요. 홍수도 말씀으로 다 나게 해서 모두 지구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네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말씀을 내가 안 들었다고 할 때, 말씀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든, 말을 듣도록 짓고 말을 하도록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렸어,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안 살고 불순종한다 그 말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 사람 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응?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의지할 거 뭐 있어요? 응? 의지할 거 뭐 있냐고.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의지할 곳 없느니 몸 위로 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 기회니 쓸다 이뤘네.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 생각이요. 육신을 의지하고 살니 늙어 빠져 죽어버리지. 돈을 의지하자니 돈과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지. 오직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천국 보낼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고 할 때 세상에 의지가 보이소. 그 사람 말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뭐를 의지하고 무엇을 사오며 무슨 일에 바빠서 사는가 바로 알잖아요. 금세 알잖아요. 네 말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 가야바의 바깥들에 앉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한 비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이 말합니다. 말이. 말이 관계를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충성이나 전도나 수고는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오는가. 이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행동 속에서. 그런 행동 속에서. 봐.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나안 우지촌 성 밖에서 소 12개리로 밭살가는 농부로서 예,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 엘리사야 나를 쫓으라. 말을 들었어. 듣고 쫓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들은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해야 돼. 인격적으로 결정해야 돼. 말 것이냐 들 것이냐 두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선지자를 쫓는 것이 크다고 생각했으면 소를 다 잡아서 쟁기를 도끼로 찍어서 불태워서 다 동네 사람 나눠주고 그러고 엘리야를 조작했는가.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냥 말에 끌렸는가.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 가난 우주촌 성곽에서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부자가 된들 내가 선지자를 따라가도 나도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는 의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오. 말이 들려올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에 움직이는 사람의 결과가 드러나잖아.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왜 제가 여기 머물러야 됩니까? 응? 왜 머물러야 됩니까? 읽어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앞에 놓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서 요단까지 그냥 안 잡고 쫓아가. 따라오지 마라고 말했는데 따라가. 그 말 속에 뉘앙스가 오라소리야 가라소리야. 그 뉘앙스가 결국 결론을 볼 때 가라소리야 오라소리야. 우리는 그냥 글렀으면 야 여기 머물러라. 그럼 머물러야 돼. 근데 말 속에서 머물러라 소리가 아니라 따라오라 소리. 뉘앙스가. 그러니까 따라가잖아. 네. 얼마나 선지자의 준엄한 한마디에. 생각해봐. 엘리야가 얼마나 대선지자요. 권능이 있는 선지자인데 여기 머물러. 아니 너 나를 쫓아올 때 자기 모든 농사채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쫓을 만큼 구말의 권위와 힘을 주는데 머물러 올 때 어떻게 따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 말이오. 응? 그러니까 너 여기 머물러 했지만 엘리야의 속엔 따라와야 끝까지 와야 후계자가 되지 않냐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기도도 끝까지 견디고 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해야 천국 간다 이 말이오. 그 언어의 뉘앙스가 어떻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와닿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이게 마지막 요단 건너기 전에 말이야. 넌 여기 머물라. 청군대기 뭐 똑같은 얘기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못해 주기를 원하느냐? 말이요, 이게 말. 이게 말이라니까. 그냥 묻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요. 진리잖아. 근데 못 알아들어. 응? 내가 이렇게 살다는 재정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나님 말씀 잘다는 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냥 엘리사처럼 다 되는지를 쫓아가는 것이 그냥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응? 선택해야 돼. 못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놓고 읽을 때 사람들은 내가 묵상해보니까 그런 사람 많은데 성경은 대수심 소리내서 읽는 것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안 내는 거와 내는 거. 물론 뭐 주 주님이 내 안에서 소리 안 내서 읽어도 다 그 음성이 내한테 들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소리를 내서 힘쳐서 성령의 감동을 읽으면 바로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나에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주어지고 죽느냐 사느냐는 결단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아마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만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오는지 모르시겠어. 참 목사님 못 사십니까? 그렇지. 우리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아 맨날 교회 와서 먹고 예배나 드리고 말씀이나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요새 때문에 네 모든 일을 힘써서 해. 일하신 자는 먹지도 말아. 그게 무슨 얘기구나 생각해봐. 일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일한다. 그 빤뜯은 언어가 교통이 안 되네. 왜 언어가 교통이 안 되느냐 그 말이오. 응? 말이 화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은 참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 응? 자, 우리 교회에 목사님과 수많은 상담을 개척해서 오늘까지 해온 분들, 예, 이 상담 속에서 덕이 안 되는 얘기는, 예, 무슨 얘기냐? 그가 털어놓은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집사람이나 내가 입을 벌려서 뱉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아내야 할 말은 절대 가로막고 말을 절제하고 말이 말되게 하지 않고 쭉 말이 말되게 하지 않는 말은 다 죄 뺏기 도리요. 말이 말되게 할 때 은혜가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하라 그 말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철들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했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 왜? 그들은 육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영의 소리를 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응? 이 제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로마를 전복시켜 파괴시켜버리고 시온이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막 타이도 왕국같이 드러내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대단한 나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영적인 왕 중의 왕이 되시려고 역사하셨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응?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왜 자기들 이미 고정돼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됐다 이 말이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보세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요단강 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또 말이 이었죠. 내가 하늘로 올리움을 보거든 내게 갑절의 영감이 있으리라. 그냥 갑절의 영감이 있으라고 했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근데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줘서 엘리야의 이 후계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고 후계자로.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를 뚫어지게 받고 또 올려오는 것을 보면 준다고 했으니까 자주만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올 때 곧 두루마기가 떠드는데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친히 갈라졌으니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뭡니까 두루마기 그 땀나고 말이요 쩌들고 그 보세요. 무슨 두루마기 속에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운 것을 보거든 갑절의 영감을 주셨으니까 보았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 속에서 복을 받고 대화 속에서 우리는 능력도 받고 대화 속에서 우리는 대화가 안 맞으면 버림받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가장 생명으로 알고 대화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지. 이게 다시 말해서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언어를 충분히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의 사정을 상달시키라고 했으니 우리 언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응답의 약속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보낼 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응답한 후에 견디겠어. 응답해야지.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음의 말로 오늘로 약속한 것이 오늘로 약속한 거. 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불말과 불쇠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위에서 팔락팔락팔락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안 봐. 지금 두루마기가 떨어지면 상관없어. 지금 자기 선생님을 보고 있어.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한 발을 봐도. 그때 떨어진 두루마기를 집어서 들고 이제 요단강에 다시 돌아옵니다.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내려치니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갑절의 영감, 말로 약속한 것이 본대로 주셨기 때문에 갈라졌잖아. 예!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데, 아니, 그냥 아이들이 말이야, 엘리사를 향해서 막 대머리라고 욕하고 말이야, 깔보고 막 그럽니다, 막. 응? 엘리사가 한마디 저주하는 순간, 말로. 곰새끼가 나와서 모두 잡아먹고 말을 그러잖아.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엘리사가 한 말이 사람의 말이면 곰이 움직이고 또 하나님 말씀일 때 움직이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여도 그 말을 보증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미한 소리도 보증하는 목소리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삼각산에서 목회를 앞두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엄청난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난 지금도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깨닫지 못했으면 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엄청나게 속속이다 목회도 못하고 그저 마이동풍처럼 헛짓만 하다 아마 끝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산에서 주 음성 위에는 주의 음성 위에는 아무것도 책임지고 보증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거야.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왜?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과거가 전부 다 잘못 산 것은 죄악이 되어 그 죄악의 덩어리가 몸을 썩히는 질병이 되었고 질병이 육신을 파괴시켜 영혼을 뺏어가려는 그 무서운 현장 속에서 그 질질을 찾아서 원인을 찾아가 보니 전부 다 내 까니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도
집사가 목회자를 놓고 목회자 세미나도 했는데 집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변화됐는데 예,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책임져서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 전학대로 내가 잘못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은 죄는 죄대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다니 바라보면서 응? 바울도 그랬지 내 속에서 형, 나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하나는 내 지체 속에 사로잡아오는 죄를 내가 보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주 그때만 그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도 지배하는 것을 환히 바라볼 때 얼마나 해서 풀려나려고 몸부림을 쳤거나 생각해봐. 왜? 육신이 죽는 건 한 것도 아니오. 내용이 살아야 되니까. 필사적인 투쟁. 필사적인 투쟁을. 이 참 얼마나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구역은 영육간의 죽음이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도요 세상 것 잘 되고 비대하고요 얼굴에 기름 끼고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육신이 잘 되어서 자기 자신이 땅에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이미 그것은 제 영혼이 죽어가는 질병의 사건을 예,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질병이 비대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왜 꼼짝달싹 못 오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응? 불순종하면 죄값을 이루어지고 순종하면 순종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우습게 하는 사람 많아 응?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고 응? 여러분 우리가 잘 봐.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 사람들의 기록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산 사람들의 기록이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쓴 사람들의 기록과 선하게 쓴 사람들의 기록이 되어 있던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응? 인간을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할 때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지었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건 악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악한 날에 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용어로 허용작정이라고 하거든요. 응? 우리는 절대 악한 자에게 허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말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들리지? 들리는데도 안 살아.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왜 들어? 왜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더냐? 하고 반문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 말라기 돌아. 질문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이게 마귀의 괴계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아멘한 것까지는 좋아. 근데 밖에 나가서 그저 하나님 말씀 판개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그럼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결국은 죽음밖에 더 있느냐. 그래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대로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중생활 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꿰뚫어 보지 못해.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 정도로 속인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중생활 합니까? 아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아까도 말했죠. 춤처럼. 야, 하나님이 누구냐? 아, 나 사업 잘 되게 하시는 분. 거기다 갖다 그냥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맨드로 여러분 이방 신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 신들이 다
사람의 요구대로 만든 신들이요. 여러분 아사리나 무당도 그런 신이고 발도 그런 신이고 아로타 신도 그런 신이고 수많은 신들이 여러분 고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신들이 모두가 다 뭐냐?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비가 안 오는 줄 비우는 신을 만들어서 비우게 해주세요. 그게 발신 아니야. 생각해봐. 다 만들어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지 말라 이 말이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라 이 말이오. 하나님은 나의 운영자시라 이 말이오. 내가 하나님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운영당하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운영당하겠느냐 그 말이오. 응?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성경은 말해서도 너는 아침에 안개가 와갔다. 아침 이슬 와갔다. 응? 하루살이 와갔다. 아침 안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네가 응? 무슨 네가 크다고 존재하고 까부느냐 그 말이오. 요새 보세요. 교회는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다 의논하고 상의해서 교회를 움직여야 된다. 그게 맞다고 지금은 그런 때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어디 가셨나? 지금은 여러분 잘 들어 교회도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시대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아, 그건 민주화된 교회인데 참, 그 참 그럴듯해. 우리 의견도 반영돼? 반영돼? 우리 청년인데 우리 청년의 의견도 반영돼? 반영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견만 반영돼야 됩니다. 우리 의견이 누구를 달려? 말해봐. 응? 교회 운영자는 주님의 몸 대신 주님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신데 왜 이런 것이 점점 교회에 물들어가면서 교회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유는 미안해.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내가 원하는 하나님같이 우상단지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 잘 들어. 지금 그만큼 지금 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어, 신령한 언어, 죄를 발견케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예수 피 흘려서 구원해서 살리려는 언어, 그게 지금 거의 없어지잖아요. 어디 찾아봤어요? 예, 거의 없어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허물도 채찍에 맞아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원죄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죄 때문에 불목하는 것도 여러분 그가 징계를 맞아서 허목해 주시고 채찍에 맞아서 영육간의 질병을 해결해 주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죽어서라도 피 흘려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찢어져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되게 여겼느냐 그만요. 한번 생각해 보라 그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내가 못된 놈이지. 못된 것이 되니까 못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 본질대로 돼 있지 않고 본질이 상실됐다 그 말이오. 이 못된 놈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이참 어마어마한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리를 직시하는 언어이냐 그 말이오.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대로 안 되는 게 못된 거요 그게. 못된 것. 응? 이게 불순종한 것은 못된 것들이지. 이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마귀 역사가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못된 걸 만들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거듭난 인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리로 거듭난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려고 아들 죽이고 성령을 보내고 회개시키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건 다 폐를 놓고 그만두고 당연히 교회 오면 다 그건 그냥 자동으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은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요. 복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네. 이게 뭐냐? 말세요. 말세. 응? 이 지금 마지막에 다 가까이 왔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생각해봐. 사는 연세가 여기요. 응? 하나님과 나와 존재하는 이유가 봐요.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할 일을 가르치시고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도움받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수욕과 정욕에 손대지 못하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영혼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권세를 주어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런 것이 다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피 쏟아도 죽으셔서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살려내신 그 큰 은혜 안에서 은혜가 내 안에 마주 그러나 사실은 내가 은혜 안에요. 내가 먼저 있지 않아 은혜가 먼저 있어도 이런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라 이 말이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니 말해도 말이 안 통하잖아. 그게 거듭말이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거듭말이오. 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내가 이 죽임을 당고 제3일에 비로소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들으려고 하지라는 왜? 그럴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럴 리 없다고 아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왜 그렇게 그럴 리가 있어? 아 나와 인자를 성문대면 치료받는데 말씀만 해도 치료받는데 어떻게 그럴 리가 있어? 아 죽은 나사로를 막 무덤에서 나흘 시간 썩었는데 산채로 불러내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일방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의 큰 그림, 경륜, 마귀를 멸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 응? 예수님 오실 때 마귀는 세 번 시험하잖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하 영광을 내게 주시니 나에게 절 한 번 만들어. 마귀의 수작을 다 알잖아. 그럼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 육신으로 한 일이 마귀를 이겼다 이 말이오. 십자가에 피 흘려준 것은 인류의 죄가 죽었다 이 말이오. 그가 부활한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니 사망의 세력자 마귀가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를 죽인다는 마귀가 예수께서 부활하는 순간에 마귀를 부활한 예수를 죽인 정죄는 이제 피할 길이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오.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동전 양립 같잖아. 동전 양립. 응? 우리 잘 들어라 이 말이오. 잘 들어라 이 말이오.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동전 양립 같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우리가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사실이란 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누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저 목사님 설교가 다 하지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읽어? 안 읽잖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가정예배가 죽으면 애들 용은 죽어 여러분 당인들도 주고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거든 다 모아놓고 아주 어떤지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성경 읽고 성경 한 절을 읽고 기도하고 끝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도록 가정에서 만드는 가장의 내 우리 집에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오. 지금 코로나 때는 그런 때요. 앞으로 나중에 보세요. 지금의 이제 환란이 오고 우리가 교회에서 못 모이는 이제 다 파괴되는 그날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는 말이 그냥 온 소리인 줄 알아? 응? 우리는 그 소리가 평범할 때 무슨 두세 사람이 모여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 이런 말씀의 뉘앙스가 뭘 말해주고 있는가를 응? 뉘앙스가 아니라 실상이라 그 말이오 실상 응? 우리가 정신 차릴 게 뭐냐 하나님과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대답하고 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요. 자, 히드기야가 말 때문에 망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응? 자, 보세요. 가짜 선지자가 계속 말합니다. 감히 블레셋을 못 쳐들어옵니다. 아, 쳐들어왔습니다. 이 성을 감히 뚫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자, 아닙니다 더니 왔어. 손 밑에 왔습니다. 곧 성은 파괴되고 문안에서의 왕을 결박할 것입니다. 지금 항복하시고 목숨이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놈은 이 바벨론의 첩자 같은 놈입니다. 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 비참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들은 그냥 포로라니까 포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응? 지금은 포로들에게 법이 있어서 미국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대우를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과거에는 전쟁의 포로라는 것은 노예예요. 노예. 그냥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짐승만도 못해.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막 덤비거나 도전하거나 더럭 막 인상이라도 찌푸리면 그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건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냥 죽이지 않으면 그냥 살려두면 그 정도라 이 말이오. 그 비참한 날들이 눈앞에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서 그렇잖아. 마지막 말세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가 수없이 들려. 우리 잘 들어.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첫 번의 음성이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라 그말이요. 마지막 때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으로 지나냐. 얼마나 하나님을 이웃같이로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물질에 복을 주고 기업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으로 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막 어떻든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잘 들어. 이거 잘못하면 우상숭배요. 하나님은 우리 죄과를 짊어지고 아들을 죽여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피조사도 죽어서 내 영혼을 구원한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관리하려 오는 분이시지 육신에 돈 주고 사치향락 쾌락을 즐기면서 마치 그것이 복으로 착각하도록 오해시키는 그런 여러분 욕심이 충만하게 만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오. 아, 내가 물질이 있었는데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서 드려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간증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욕먹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복을 받다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무슨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고 인간 취급을 당하느냐 그 말이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의 요구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영혼의 중심으로, 응? 요구의 중심으로 사니까 당연히 그거일 수밖에 없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응? 하나님의 법에 도전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준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오. 연세가족이요, 은근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수작은 버려라 그 말이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오.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근데 어찌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말로 사는 말로. 저도 말로 미혹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말로 어쩌고 저쩌고, 말로 어쩌고 저쩌고. 예. 보세요. 옛날에 이제 집회 다니고 그럴 때, 목사님 집회 오시면요, 이번 연합 집회 뭐 사례는 얼마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스케줄도 있고 다른 시간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십니까? 당신이 잘못 봤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의 복음은 돈 받고 흥정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죽여서 나를 구원하실 때 우리하고 돈 받고 흥정했소? 성령을 보내실 때 돈 받고 흥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돈 받고 흥정했습니까? 응? 그 피로 제사 받을 때 죄를 내놓을 테니 그 피로 용서해달라고 돈 받고 지금 여러분 거래가 되는 것이냐 이 말이오. 여러분 잘 들어. 성경이 생활화가 안 되면 세상 삶이 생활화하면서도 자기가 세상 삶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연세가족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여러분의 단연 목사인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빠지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오시면 반드시 공중에도 들림받게 하시고 각자가 여생을 마치고 하면 반드시 천국 가게 하소서. 애절하는 기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목소리를 떠나면 어떻게 천국 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의 목소리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이야. 그렇게 안 듣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말이야. 생각 한번 해봐라고. 사랑은 연세가족이요, 호다다마가 되면 안 돼. 나는 주님은 도우시면 들림받았어. 근데 버림받았어. 왜 이래? 왜 이렇게는 왜 이래? 신랑과 신령한 그의 피의 잔을 묶고 마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서약을 안 지켰다. 사도행전이 뭐냐? 그의 서약을 철저하게 지켜낸 기록이라 그 말이오. 기록. 나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수루관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었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교회가 쓰자.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한번 써보자. 근데 너무 거창해.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이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교인이 가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이 성도들이 무슨 사도행정처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수르관만 내 그러면 이거 거짓말쟁이고 결국은 괜히 비추는 개살고 좀 사도행전 부장을 우리가 쓰자 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병 고쳐? 귀신 쫓아? 응? 주를 위해 순교해? 자기 전 재산 다 내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뛰어들었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복음을 전해 회개시켜서 예수가 왜 죽었나 이유를 깨닫게 하고 말로 그들을 설득시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창한 말을 써놨다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만약에 여기에 한 3분의 1 반절 90%가 안 따라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수건만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말쟁이가 되고 말이다. 나 만나 사람 앞에 가지고 그렇게 한때 했으니까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가 더 책임을 어떻게 지켰느냐고 말이고. 예, 그러고 싶은 생각 간절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 여정을요 어느새 나는 교회 개척만 하고 주 앞에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야, 주님이 많은 세월을 주셨구나. 응? 많은 세월을 주셨구나. 예. 우린 이런 날들을 다 주신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일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냐, 이 말이오. 근데 나는 주님의 일에 뭘 보여주느냐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말과 혀로 내 말로 말해놓고 그 말을 안 지켜. 아멘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아주 인정도 안 하고 아주 자체를 잊어버려 밖에 나가면 그리고 세상 소리에 익숙해도 교회 와서 세상 속에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음을 아까도 말씀드리잖아. 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주님 오시면 들림받겠어. 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하나님이 안 지켰습니까? 노아와 한 약속을 안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킴에 따라 약속에 약속하신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지킨 약속 말이에요. 노아는 100년 넘도록 방주 지었잖아요. 지켰어요. 지킨 일과 다 죽어도 그들은 살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요? 마지막 세상의 죄 아래서 다 망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만 노아처럼 산다고 하는 바로 계속된 예언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요. 앞으로 전 세계가 다 멸망할 때, 지구가 종말될 때 누구만 남느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그런 지식을 알고나 했으며 그런 말씀을 알고나 했으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의 삽비라도 말로 죽었잖아요.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째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현장에서 즉사하잖아. 말로 거짓말하다가. 응? 그래서 성령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응?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말로라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욕을 해도 때려도 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오. 근데 모른다 이 말이오. 그럼 심판의 날 가서 넌 사함 받지 못할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난감하냐 이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시작부터 절대적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어가서 절대로 거슬려는 의지와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된다 이 말이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수동적이 돼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며 마귀 역사는 절대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분별하면서도 못 이기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빠져서 돈, 명예, 권세 거기 집착하는 사람들 그 이중생활하는 사람이야.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뭐요 밖에 나가서는 또 얼마나 정말로 이게 무섭고 두려운 얘기인가 생각해봐라고 말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 무엇으로든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애굽 가니까 어떻게 돼요? 참혹한 일이 벌어지잖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왜 지금 당장 해볼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유익인 것 같아. 왜? 여기는 물도 없어. 목축고 할 수도 없어.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거기는 예 초지도 있고 품수장도 있고 거기는 양식이 많다. 그쪽으로 가야 돼. 인본주의 생각할 때. 가서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 거짓말까지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 하면 여호수아가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지잖아. 순종의 결과는 이적이라 이 말이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망하는데 어때? 순종해보니까 안 망하더라 이 말이오. 물질은 다 망했으나 내 영은 흥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느냐 이 말이오. 예? 연세가 적어요. 예.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금 보세요. 잔잔하게 때로는 파도를 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확실하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은 잘 들어 스탑이 없어. 정지가 없다니까. 지구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전투 때 한 번 쓴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서지 않고 가고 계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이루어질지언정 저주로 이루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다 빼앗겨도 산업을 빼앗겨도 목숨을 빼앗겨도 토백혐을 당할지라도 온갖 고통을 당할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면 당연히 항변 없이 죽어야지요. 가람은 여기는 니누에서는 안 되는데요. 왜? 거기는 이스라엘과 주국인데요. 가면 내가 당장에 죽임을 당할 텐데요.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회개하러 가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은 원수인데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난 못 가겠어. 다세수로 갔어요. 평안했습니까? 큰 풍랑이 일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면 풍랑이 일어. 아, 내가 그저 넌 질병방법까지가 돈 한번 벌려고 작정하고 내가 그냥 세상의 요구대로 살기로 작정했어. 돈 잘 벌려. 세상 풍랑에 빠져서 영혼은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몰라. 응? 허접한 육신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 죽여서 난리다. 두 손 먼저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동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다는 결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날 들림밖에 없소서. 내가 언제 떠나든지 천국에 있게 하소서. 내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이중 생활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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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 들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주님의 살리는 생명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파멸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몰아가려는 이 원수, 주여 이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 나를 살리는 해자로 진실한 목소리,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목소리, 주여 그 목소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도, 세상의 그 어떤 헌변의 목소리도 내 인생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책임지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 영원히 책임지는 주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따라가야 삽니다. 그 목소리 따라받아 살아야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 갈 수 있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해제라고 진실한 요구에 주님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수많은 이유 조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마음 바뀌고 끊임없이 우리 세상 속에서 자녀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의 약속한 영원한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원수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얼마나 권위를 부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승리의 바로 상태가 좌우되니 주님 내 이 영적 전쟁에 내가 패하면은 나는 멸망입니다. 오늘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 세상에서 육신의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내 신령한 교회를 위해서 갑자기 이 땅에 쓰임받은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니 주님 내가 오직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요구대로 오직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애절하고 진실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승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누구도 없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젖은 사람 자기 생각에 젖은 사람은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기에 영생의 말씀이 내가 여기 있음에 네게로 가오리까 고
고백하고도 오직 주님이 고난받은 그 현장에서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저 예루살렘 대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도 잡으려고 신분이 발발을 떠는 그곳에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도 그 예수께서 너희 죄를 담당하고 별로 죽으셨으니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할 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령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지막 때 듣지 않으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는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마지막 때 주님의 목소리 그 신령한 성령의 목소리 그 목소리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수많은 다른 신임 자고 창강하고 복음하시며 육신을 위해 살고 있을 때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방주가 준비되었듯 지금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만큼은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따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지식 내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면 배를 뚫어도 무리를 걸었고 죽은 나사로도 바로 죽음은 그 배를 동인 채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듯 우리도 지금 상황의 우편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다면 어떤 환란이 어떤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영원한 구원의 축복의 증거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성경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이 예수가 주인 되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모든 자의 수고가 어때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의 목소리만 나의 가정은 주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리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중인격적으로 세상에 있을 때 불순종하며 세상 사람과 밥하며 살고 오직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은 끝나지 않게 도와주고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세상을 이용한 마귀의 소리와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마귀의 소리와 내 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리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소리가 항상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택하게 하시고 생명의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택하게 하시고 그가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으니 성령을 택해서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중생활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함께 살고 예 남편 없다는 밖에 나가서 세상과 정욕을 즐기며 못되게 살았던 그런 정부와 같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잘못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다 좋은 하나님으로 만든 지난 날도 용서하옵소서.
이 마귀 사단 귀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며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귀, 그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죄가 모여 병되게 만드니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어떤 질병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타락시켜 세속화시키는 마귀사단 귀신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실증과 무관심과 피곤과 나태와 게으름이 나를 상주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믿음에 더 좌절시키고 내 영혼을 사냥하는 원수 마귀사단 귀신 요놈에게 졌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요놈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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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은 다시 들어오는 길이 없도록 죄의 길로 그들이 들어오도록 죄의 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접한 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닫고 성령으로 닫고 예수 피로 닫고 예수님의 권세로 닫고 몰아내고 또 몰아내서 오직 주만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주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써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